그럼 또 시작하겠습니다. 요 여섯 가지 항목을 설정해서 이 여섯 가지 측면에서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요 부분은 좀 우리가 좀 그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그러면 이제 부탁구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죠? 자, 순서에 따라서 순서라는 말이 나오면은 자, 경에서는 순서라는 말이 어떤 문맥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살펴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저는요, 경에서는, 부타고사 선생님이, 그죠? 크게, 그 다섯 가지, 그 순서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남의 순서, 버리는 순서, 수행의 순서, 지혜의 순서, 가르침의 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기로 있잖아요. 자, 경에서 일어남의 순서라는 것은, 자, 그 가운데서, 그죠? 첫 번째 단계인 깔랄라가 일어나고, 깔랄라로부터 두 번째 단계인 아프다가 일어난다. 이런, 우리 그 상극단니까야, 이거, 안다까 경이라는, 그죠? 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알라라, 깔랄라하고, 그죠? 아프다, 이걸 뭔가 하면, 태아가 있잖아. 우리가, 2600년 전에, 그죠? 인도가 그런 거 보면 참 의술 이런 게 아주 발달됐어요. 그죠? 2600년 전에 태아가 있잖아. 그죠? 우리가 그 임신이 됐을 때 있잖아. 그죠? 제일 첫 번째 해서, 그죠? 이, 우리가, 두 개로, 그죠? 뭐라 그럽니까? 갈라지는 걸 뭐라 그럽니까? 세포 분열이죠, 그죠? 두 개로 분열되고, 뭐, 네 개로 분열되고, 여덟 개로 되고, 그래갖고, 뭐, 그죠? 뭡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 생물 시간에 중학교 때 배운 건데, 그죠? 예, 저 중학교 때는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그래서 벌써 이름까지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미 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깔랄라 단계라는 것은 우리 그죠 모태 임신이 됐을 때 첫 번째 일주일 있잖아요. 첫 번째 일주일에 그 주석세에서 남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상우전 니가 옮기면서 대충 저 줄을 좀 주석세 참여해서 달아놨거든요. 그걸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 깔랄라 단계라는 것은 첫 번째 주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뭡니까 작은 이제 핏방울 같은 어떤죠 그런 단계라고 이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 뭡니까 아프다 단계는 그 다음 이제 2주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일주일 단계 그러니까 8일부터 뭐 14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단계는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프다 단계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빼시 단계 그 다음에 뭡니까 가나 그냥 바사카 이렇게 해서 그죠? 쭉 인도에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저 깔랄라 반드시 여기에는 순서가 있죠. 깔랄라 단계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아프다 단계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프다 단계가 먼저 일어나고 깔랄라 단계가 있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정해진 순서입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오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색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이 있고, 그 다음에 상이 있고,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거 자꾸 강조합니까? 한국에서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 그죠, 책에서 오원을 설명하면서 있잖아요. 예, 제일 먼저 색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예, 수가 있고, 세 번째 단계에 상이 있고, 네 번째 단계에 행이 있고, 다섯 번째 단계에 식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 따는 사람들이 우리 카페에도 글을 올린 사람이 있고, 그죠? 뭐, 그렇더라고요. 저도, 예, 아마 제가 대불령 교화부장 하면서 분명히 그런 식으로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아니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죠? 무슨 말씀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처음에 이제 색이 있고, 저 이제 대상이 있잖아요. 물질이라는 대상이 있고, 수는 뭡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단계. 상은 뭡니까? 그럴듯하죠. 한자로 보면, 그죠? 한자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색이 있고, 외부 대상이 있고, 수는 뭡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단계고, 상은 뭡니까? 받아들이면 뭐합니까? 생각하죠. 예, 생각하는 단계고, 생각을 하면 뭐합니까? 행동을 하죠. 아, 맞아요. 자, 행동하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할 말이 없어갖고, 예, 시기에 저장된다고. 실제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선생님도 저 뒤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죠? 모태가 발전되는 건 분명히 그건 순서가 있죠? 그렇잖아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순서대로 1주째, 2주째, 3주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죠? 이 순서는, 그죠? 여기서 알랄라 단계, 그죠? 아프다 단계, 이런 거는 분명히 정해진 순서가 있지만, 오오는 정해진 순서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죠?
자, 그죠? 그 일어남의 순서, 그 오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제가 그 초기 불교 이해할 때 계속해서 강조한 거죠. 그죠? 색이 먼저 일어나고 수가 일어나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봄으로서 버려야 할 법들, 수행으로서 버려야 할 법들, 이거는 버림의 순서죠. 이거는 우리 그 뭡니까? 맞지 뭡니까? 두 번째 경부터 해서, 그죠? 여러 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행의 순서는 뭡니까? 우리 칠청정은 순서대로 닦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개청정, 마음청정, 견청정, 그죠? 뭡니까? 그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이런 거는 수행의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욕계, 색계, 무색계 등은 일어나는 곳의 순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가르침의 순서는 뭡니까? 우리가 네 가지 마음청이 확립, 우리 그 칠각, 우리 뭡니까? 37보류분법 가르침의 순서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증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가르침의 순서입니다. 그죠? 이거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에서 순서로 나타나는, 그죠? 이 문맥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212쪽에서는 이 다섯 가지 순서 가운데 온에는 무엇이 적용되는가? 그걸 살펴봅니다. 그래서 뭡니까? 부타우사 스님이 제일 먼저 212번입니다. 이 가운데서 일어남의 순서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데 분명히 밝혀있죠? 색이 먼저 일어나고 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식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오오는 함께 일어나는 거로 동시발생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아비담마에서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오오는 동시발생입니다. 그죠? 우리 물질은 우리 몸을 이야기하고 그죠? 수는 뭡니까? 대상에 대한 감정적 정서적 반응입니다. 그렇죠? 느낌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상은 인식이죠. 우리 대상을 보면 느낌과 인식이 함께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비유를 누구를 들었습니까? 이응의 비유를 계속 들었잖아요. 누가 문을 열고 스님하고 들어오면 보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납니다. 뭡니까? 이응이구나. 이거는 뭡니까? 인식이죠. 그럼 보면 뭡니까? 오, 이러죠. 그죠? 그렇잖아요. 즐거운 느낌이 팍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느낌과 인식은 동시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 탐욕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심리현상들도 함께 일어나고 당연히 마음은 이제 수상행이 일어날 때 마음이 없이 수상행이 일어납니까? 식도 함께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색수상행식은 예,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요새는 거의 많이 통용해서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여러 불자님들은 뭐 씨,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또 하고 씨, 뭐 팔아먹긴 자 정말로 없는가 보다 뭐 이러실 불 생각까지 드실 겁니다. 죠.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 한국 불교에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어서 제가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어남의 순서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오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태아의 첫 단계인 깔라라처럼 무더기들은 전후를 확정 지을 수 있는 형태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버림의 순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유익한 것과 무기를 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익한 것은 뭡니까? 우리 이제 식에서 이야기하면 되죠. 식에서 뭡니까? 우리 유익한 심리 현상들, 유익한 마음은 버리면 안 되죠. 해탈 열반에 도움 되는데 여기서 무기는 뭡니까? 과보의 마음과 자극만 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몰라도 됩니다. 아비담마적으로는 분명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행의 순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로운 것을 닦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일어나는 곳의 순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느낌 등은 네 가지 일어나는 곳 모두에 포함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네 가지 일어나는 곳이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관이죠.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만 적용됩니까? 가르침의 순서만 적용되면 되죠. 부처님께서 편의상, 또, 그죠? 이 색수상 행식의 순서대로 가르침으로 그냥 동시에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색수상 행식, 한자씩입니다. 하면 색수상 행식을 동시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문자를 할 때도, 거기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르침의 순서만 적용되지, 그죠? 나머지 네 개의 순서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특히 뭡니까? 일어남의 순서는 있잖아요. 색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상이 일어나고, 이거는 절대로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의 순서만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213번에서는 당연히 뭡니까? 그런 가르침의 순서를 왜, 그죠? 색수상 행식의 순서대로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다섯 가지 무더기들을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자아라고 집착한다. 딱 맞는 말이죠. 제가 늘 강조한 말이죠. 오히려 요거를 그죠? 다섯 가지 무더기들로 해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자아라고 집착한다. 요래 옮기라면 더 멋있겠죠. 제가 원어를 한번 살펴보고 있잖아요. 개정판, 우리 앞으로 이북도 만들고 뭐 다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윤문팀에서 교정도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원문을 요렇게 옮길 수 있는지 보고 요렇게 옮길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다섯 가지 무더기들로 해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자아라고 집착한다. 완전히 뜻이 확 드러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주장에서는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문을 보고, 예, 그럼 주석서를 참조해서 요렇게 옮겨도 된다면 저는, 우리 원장, 대림 선생님이 옮긴 거지만 뭡니까? 출판은 항상 제가 했거든요. 그걸 확 해피지 뭐.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세종께서는 그 덩어리로 밀집되어 있는 것이 분리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요거는 뭡니까? 해체되는 것, 이래 하면 좋겠지, 그죠? 분리는 해체나 뭐,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세종께서는 그 덩어리로 밀집되어 있는 것이 해체된 것, 해체되는 것 혹은 해체된 것을 보여주시기, 주시어 다섯 가지 무더기들이 자아라고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이 이익을 얻게 하고 그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눈등의 대상이 되는 거친 물질의 무더기를 제일 먼저 설하신 것이다. 됐죠? 제가 이때까지 강조한 게 다 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물질이 제일 거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덩어리로 밀집되어 있는 게 그죠? 잘 보입니다. 이거 해체할 수 있죠? 실제로 우리 그 뭡니까? 대념청에 보면 그죠? 우리 부처님께서 비유를 뭡니까? 우리 신수, 신법으로 나눠서죠. 우리 그 뭡니까? 소 잡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 잡는 사람이 소를 그죠? 해놓고 그죠? 포를 뜯으시 있잖아요. 그렇게 해체하는 거로 그 비유가 그 돼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초기 영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있잖아요. 특히 이 몸은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이거 내 것나 나의 자아라는 집착이 완전히 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죠?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해체해서 보기가 가장 용이하게, 그 다음 가장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다. 뭐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부타고사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자, 사람들은 다섯 가지 무더기들로 예, 해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자아라고 집착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종께서는 그 덩어리로 밀집되어 있는 것이 해체되는 것을 보여주시어 다섯 가지 무더기들이 자아라고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이 이익을 얻게 하고 그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눈등의 대상이 되는 거친 물질의 무더기를 제일 먼저 설하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원하는 물질과 원하지 않는 물질을 경험하는 느낌을 설하셨고 느낀 것을 인식한다는 말씀처럼 느꼈던 대상의 측면을 이해하는 인식을 설하셨으며 인식에 따라 업을 형성하는 상카라들을 설하셨고 그 느낌들의 의지체요 그들을 지배하는 아르마리를 설하셨다. 이와 같이 순서에 따라 판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됐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가르침의 순서지, 그죠? 이렇게 가르치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 외에 어떤 거죠? 일어남의 순서라든지 수행의 순서라든지 버리는 순서라든지 이런 거는 이 오원의 색수상행식 순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214번은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오온과 오치온의 차이에 따라 이랬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저, 왜냐면 그때도 우리 처음에 할 때죠. 저, 지착하는 무더기로 옮길 건지인지, 지착의 대상이 되는 무더기로 옮길 것인지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우리 원장, 우리 그 대림선생님도 섞어 쓰고 있고, 그죠? 지착하는 무더기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정판을 낸다면은 전부 지착의 대상이 되는 예, 무더기로 지금 그 옮길 것입니다. 이거 갖고 적어도 있잖아요. 몇 년을 고심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청정도론이 제일 먼저 나온 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죠. 지착하는 무더기로 예, 옮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무더기와 지착하는 무더기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착의 대상이 되는 무더기로 예, 옮겨주시면은 예,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차이점은 뭐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집착을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집착의 대상인데 가장 큰 집착의 대상이 뭡니까? 나지요?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계속 했잖아요. 그죠? 가장 큰 집착의 대상이 납니다. 이 내가 뭡니까? 오온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오온은 바로 뭡니까?
집착의 대상이 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왜 집착의 대상이 되는 온이라고 번역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 그죠? 온은, 나는 가장 큰 집착의 대상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집착의 대상이 되는 무더기로 이제 옮겼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예, 여기서 쭉 거를 해놨습니다. 그러고요. 그럼 이렇게 옮긴 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 이유는 자, 우리가 497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497쪽 보면은 그죠? 자, 그러나,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497쪽입니다. 그러나 느낌 등은 번뇌가 당한 것은 오직 무더기들 가운데서만 언급되고 번뇌의 대상이 될 때는 지착하는 무더기들 가운데서 언급된 번뇌의 대상이 될 때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는 바로 번뇌의 대상이 된다고 청정도론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뭡니까? 지착의 대상이 되는 무더기로 옮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번뇌의 대상이 될 때는 그 뭡니까? 지착하는 무더기들, 즉 지착의 대상이 되는 무더기들 가운데 언급이 된다. 여기서 지착하는 무더기들이란 지착의 대상이 무더기 되죠. 부타고 선생님 있잖아요. 우빠다나 칸다를 있잖아요. 그죠? 예, 지착의 대상이 무더기라고 이미 그렇게 설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착하는 무더기란 지착의 대상이 무더기들이 지착하는 무더기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림선생님은 그죠? 바로 이 대상이라고 나온다고 지착의 부타고사 선생님이 그죠? 지착의 대상인 무더기 이렇게 설명을 해가 있다고 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옮겨줘야 된다 그랬는데 뭡니까? 예. 그런데 반짝 우빠다나 칸다잖아요. 직역을 하면 뭡니까? 우빠다나는 지착 그 그대로 옮기면 지착 무더기입니다. 지착 무더기인데 그래서 뭡니까? 지착 무더기니까 지착하는 무더기 이게 훨씬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고 그죠? 예. 그래서 저 디가 니까에 이걸 보신 분들 알겠지만 디가 니까에는 지착하는 무더기로 했는데 제가 옮긴 거니까 그죠? 마음 놓고 지착하는 무더기로 해서요. 그래갖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상육단 니까에 고민을 하면서 뭐 주도 찾아보고 뭐 이렇다 그죠? 특히 그 우리 그 보디스님 있잖아요. 제가 보디스님 되게 존경도 하고요. 보디스님이 영어로 옮기신 거 이런 걸 보니까 예, 이거는 지착의 대상이 되는 무더기로 옮겨야 되겠다는 옮겨야 된다는 나름대로 그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육단니까에는 보면 전부 예, 지착의 대상이 되는 무더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제근 교정하고 뭐 윤문하고 하면은 전부 지착하는 무더기는 전부 지착의 대상이 되는 무더기로 옮길 것입니다. 지착하는 무더기 아마 말은 부드러운 것 같은데요. 음미를 해보면 뜻이 잘 안 드러납니다. 뭐 지착하는 무더기가 뭔데? 예? 그럼 지착하는 무더기라면 내가 지착하는 무더기, 내가 살아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온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는 뭡니까? 나라는 것을 뭔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오히려, 그죠? 온 자체가 지착의 대상이 되는 거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그죠? 여기서 지착하는 무더기란 지착의 대상인 무더기들이 지착하는 무더기다라고 그 뜻을 알아야 한다. 이미 이렇게 그죠? 부타고사 선생님이 청정도론에서 이렇게 예, 그 분해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뭡니까? 경에서 부타고사 선생님 주석가니까 그죠? 경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오온과 오치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치온이란 뭐냐? 오치온은 지착의 대상이 되는 무더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수를 씁니까? 아, 이 세상에서 나라는 것이 가장 큰 지착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온은 바로 그죠? 가장 큰 지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은 쉽게 이해가 된다고 예, 그렇게 뭐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216번입니다.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것으로. 자, 이건 뭡니까? 왜 다섯 가지로 말씀하셨을까? 이 말입니다. 자, 497쪽 216번입니다. 자, 왜 세종께서는 더도 덜도 아닌 오직 다섯 가지 무더기들만 설하셨나? 자, 그래서 그죠? 세 가지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의 비슷한 것을 한 대 묶기 때문에 이게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은 제일 큰 이유겠죠, 그죠?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존재는 뭡니까? 색수상 행식 다섯 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모든 여기 형성된 것들은 뭡니까? 유의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형성된 것을 계속 이 표현 얘기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반은 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체법 하면은 일체법은 유의법과 무의법을 구분되잖아요. 그죠?
우리 저 일체법 우리 저 원으로 하면 사빼 단마라 그럽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일체법은 요 불교에서 모든 불교에서 그렇습니다. 자, 유의법과 예, 무의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무의법은 뭡니까? 예, 이거는 우리 열반 하나만이 유의법입니다. 열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 이제 유의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상자부 아비단마를 보면은 열반은 하나, 유의법은 81개. 그죠? 그래서 일체법은 상자부에서는 82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의법을 그죠? 우리 그 상카타 단마일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형성된, 뭉쳐진, 형성된. 그래서 여기서 형성된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우리 좀 요새 같으면 저 여기서 저 모든 형성된 것들 이래갖고 가로 딱 해갖고 그죠? 유의법 딱 요렇게 하나 그 넣어주면 그죠? 우리 특히 우리 이제 그 한문에 좀 그죠? 그 한문다는 데로 훨씬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유의법들의 비슷한 것을 한 대 묶었기 때문에 그죠? 다섯 가지고 자와 자에 속한다는 가정의 대상으로 최대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도 밝게 되죠, 그죠? 우리가 내 것, 나의 자, 막 이렇게 했을 때는, 그죠? 우리가 이거 최대로 묶어보면은 인간은, 그죠? 다섯 가지를 갖고 이것이 나다, 내 것이다, 나의 자다고 이렇게, 이제, 그죠? 하기 때문에 이제 다섯 가지로 했다고, 그죠? 다른 것들이 또 뭡니까? 모두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밑에서 다시, 그죠? 위에 기억낸 뒤끝에서, 그죠? 217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종류의 형성된 법, 아, 여기 유의법 해놨죠, 그죠? 여러 종류의 형성된 법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을 때 물질은 물질이라는 비슷한 것에 따라 하나로 묶어 한 개의 무더기가 된다. 느낌은, 그러니까 이거 뭐, 감정적인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감정적인 것은 감정적인 것이라는 비슷한 것에 따라서 하나로 묶어 한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인식은 뭡니까? 이거는 지적인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지적인 것 등도 적용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모든 형성된 법들, 즉, 유의법들을 비슷한 것을 한 대 묶었기 때문에 오직 다섯 가지를 설하셨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아비담마에 오면 그냥 그 세 가지로 줄여버리잖아요. 그죠? 심, 심소, 색 이래 버립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 색법은 색수상에서 할 때 색은 아비담마에서도 색법이고 수상행을 묶어서 심소법이라고 그죠? 식을 심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심, 심소, 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수와 상을 독립시켰습니다. 저는 이 부처님이 위대한 점이라 봅니다. 그죠? 뭡니까? 인간한테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느낌이잖아요. 요새 우리 뭡니까? 피일이 빡 꼽혔다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새 우리 자본주의, 이 그죠? 자본주의 첨단을 갖고 있는 이 물질 문명 시대에 우리 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합니까? 하나로 이야기하면 느낌이잖아요. 부정한 분 있어요? 존경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인식의 문제도 우리가 특히 우리 남북 분단되건 대치하고 있는 이게 뭡니까? 이념 분쟁이라 하죠. 이념은 말 그대로 인식 문제잖아요. 이념이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는 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잘 보잖아요. 인식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올라오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죠? 그렇잖아요. 좌빨 이라면 뭡니까? 이빨이 부드득 갈립니다. 그죠? 예. 수구 꼴통 이라면 그죠? 거다가 뭐 경상도 사람 비난하는 거, 뭐 전라도 사람 비난하는 거, 충청도 사람 비난하는 거, 그죠? 또 요새는 이제 경기도 사람들까지 또 남쪽에서 비난 많이 해요. 약속 빠르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래 사고 그 서울 얘기 담아내기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뭐 까도 속을 모른다 해서 그죠? 그래 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빨이 불쑥 갈리죠. 인식의 문제는 인간한테 그죠? 엄청난 그죠? 그걸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뭡니까? 사실 수상은 행 속에 포함시키면 되거든요. 아비담마처럼. 아비담마는 수와 상을 말 그대로 하면 행에 포함시켜갖고 심, 심소, 색 이래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뭡니까? 수와 상을 딱 독립시켜서 원으로 딱 제시하시잖아요. 인간을 통찰하시는 게 그죠? 그 아비담마 논사들보다 아비담마 논사는 메마르죠. 그죠? 정말 아란, 정말 그래서 북방에서도 아란을 자꾸 쭉 까고 있잖아요. 예, 아직 좀 그런 걸로 내가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부처님은 뭡니까?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였잖아요. 예, 느낌과 인식. 그죠? 뭡니까? 정서적 반응과 지적 반응. 우리말로 하면 느낌의 문제와 이념의 문제. 이념의 문제, 이 소리만 들어도 뭐, 정신, 한국에서는 정신 번쩍 들죠. 요새 잘 보잖아요. 그죠? 아, 또 다음에 성가하면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그죠? 아이고. 아, 이제 선거 안 하고 바로 토끼 해야 되겠어요, 이제.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죠? 부처님께서는 다섯 가지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그죠? 218번입니다. 자아와 자아에 속한다는 가정의 대상으로 찾을 수, 그렇죠? 그죠? 인간이 뭡니까? 이것이 참나다. 이게 진짜 내다 하는 것은 뭡니까? 다섯 가지로 최대한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섯 가지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겠어요. 물질, 몸뚱이. 아, 나는 몸뚱이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 웃기지 마십시오. 화장은 왜 합니까?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 뭡니까? 느낌은 바로 내잖아요. 세상사 모든 것은 느낌으로 귀결된다. 부처님께서 이미 안구따르니까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식의 문제, 이념의 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탐진체의 문제 등등에서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음, 알 수 없는 그 마음이여 이먹고, 그죠? 식, 아르마리, 마음, 그죠? 마음 깨쳐 성불한다. 그죠? 마음이 부처다. 됐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죠? 나라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거로 최대 숫자로 부처님께서 다섯 가지로 나누셨다고 부타고사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그죠 우리가 음미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좋은 말을 다 또 이렇게 넘어갔으면 제가 그죠 욕 태반씩 들어먹겠죠. 그죠? 예, 변명입니다. 아, 그 다음 219번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있잖아요. 개 등으로 시작하는 다른 다섯 가지 법들의 무더기들을 설하시긴 했지만 그들은 상카라들의 무르기에 즉, 그죠? 심리현상들, 우리 행에 행운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계등의 다섯 가지 무더기 오부본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예불 할 때 하죠. 계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지기는 초기 불교에 다 나옵니다. 계정해, 해탈, 해탈지기는 이거를 우리 똑같이 온이라 무더기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무더기들은 다 어디에 포함됩니까? 우리 저 심리 현상들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행운에 포함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죠. 이런 이 온 안에 있잖아요.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그죠? 그 온, 무더기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른 종류의 무더기들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오직 다섯 가지를 설하셨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럼 비유로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취착하는, 즉, 취착의 대상이 되는 물질의 무더기는 병원과 같고, 아르마리는 환자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 옆에 가보면은, 499쪽 가보면은, 느낌은 병과 같고, 인식의 무더기는 병이 생긴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건 한번 보시면 되고요. 221번에 보면 뭡니까? 자, 그 각각 색수상 행식을 차례대로 감옥, 벌, 범죄, 벌 주는 자, 범죄자. 이렇게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 그래도 그죠? 우리는 뭡니까? 범죄자는 예를 들면 감옥에 같이 살죠. 예, 몸속에 있죠. 몸을 완전히 자기, 그죠? 그거를 아지트로 삼고 살고, 그죠? 뭐로 벌을 받습니까? 괴로운 느낌. 아이고야, 그죠? 뭐, 즐거운 느낌도 있는데, 예, 우리 진리에서 보면 즐거운 느낌은 괴고성입니다. 변하면은 괴로움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또 범죄죠. 범죄는 뭡니까? 인식의 문제를 그죠?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 주는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 그 심리현상들에 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다시 색수상식을 음식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몸뚱이는 접시고요. 예, 느낌을 그죠? 음식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부처님 어쨌든 참 대단, 부타고사 선생님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뭡니까? 밥 먹는다는 건 다 느낌 만족과 관계 있습니다. 반찬은 뭡니까? 색수상할 때 상이고, 그죠? 또, 그 다음에, 그죠? 이 맛있는 짭짭짭짭 먹을 때 시중되는 사람은 우리 행위잖아요. 여러 심리현상들은, 그죠? 느낌이 뭡니까? 예, 좋은 느낌이, 그죠? 일어나서, 그죠? 그 행복하게 하는, 그거를 도와주는 거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밥을 먹는 사람은 또, 그죠? 식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집에 가서 정말로 웰빙 커피 마시면서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로 보아야 된다는 것은 간략하게 보면은 어떠느냐, 예, 자세하게 보면 어떠느냐. 그래서 전부 다 이것도 일종의 비유입니다. 자, 간략하게 223번입니다. 다섯 가지 취착하는 무더기, 즉, 취착의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무더기들은, 예, 독사의 비유에서 쓰라는 것처럼 칼을 빼든 원수처럼, 그 다음에 그 어떤 경에서는 짐처럼, 그 밑에 보면 개글스럽게 잡아먹는 자처럼, 또 야마카 경에 보면은 뭡니까? 살인자처럼 보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 비유를 상세하게 풀어보면은 224번은 우리 포말경이지, 상대 니까에 나오는 포말경이잖아요. 이는 금강경에도 그대로 그죠? 일치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령, 여로, 여전 나오죠. 그죠? 예, 그 비유가 저는 여기서 발전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은 거품 덩어리와 같고, 그죠?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령,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럼 느낌은 물거품과 같고, 그럼 그 밑에 넷째 줄에 보면은 인식은
신기루 와갖고 그 밑에 보면은 상카라들 즉 심리현상들은 까달리 나무 파초입니다. 파초의 줄기 있잖아요. 파초나 우리 그 파초과의 바나나 나무라 그러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되는 바나나 풀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고 그걸 바나나 나무 있죠 그죠? 그걸 보면 여러 가지 뭡니까 이 가지들이 가지라 그래야 되는 거야. 이파리 비슷한 이런 게 막 뭉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심리현상들은 50가지 심리현상들이 뭉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초 줄기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왜냐하면은 이제 고갱이가 없대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심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르마리는 예, 요술과 같다고 봐야 된다. 이랬습니다. 이게 저 상욱따니까야 포말경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아주 고상한 안을 물질도 이제 이거는 뭡니까? 바로 여기서 그죠? 이 뭐가 나옵니까? 자, 우리 그죠? 그 무상고 무아 부정이 나옵니다. 자, 물질은 더러운 것으로 부정 나오죠. 그죠? 그럼 느낌은 뭡니까? 자, 괴로움으로. 찾으시죠? 자, 그 더러운 것 동그라미 한번 치보시고요. 괴로움 동그라미 한번 치보시고요. 인식과 상카라들은 저 자아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무아로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아르마리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이기 때문에 무상하다고. 이래 보면 밑에서부터 보면 뭡니까? 무상, 고, 무아, 부정으로 있잖아요. 부타고사 선생님은 이렇게 그죠? 색, 수, 상, 형식을 오늘 이렇게 배대를 치고 있습니다. 그죠? 색, 수, 상, 행, 식 가운데 있잖아요. 자, 색은 부정한 거로, 더러운 거로 보고 있고요. 수는 괴로운 것으로. 자, 상과 행은 묶어서 이거는 무아로. 그 다음에 뭡니까? 식은, 예. 무상으로 이렇게 배대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섯 가지 무상고 무아는 이 다섯 가지 각각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두드러진 거로 보면은 그중에 특히 물질은 더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강조하고 있고 느낌은 괴로운 거잖아요. 우리 괴롭다 하면 벌써 느낌은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과 행은 예, 실체가 없는 거로 무아로 그 다음에 뭡니까? 식은 무상한 거로 왜 특히 식의 무상성을 강조하잖아요. 식의 찰나성 있잖아요. 식하면 벌써 찰나생, 찰나멸,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타고사 선생님이 이렇게 배대를 해서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는 자가 성취할 이익에 따라 마지막입니다. 225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핵심은 이렇게 보는 자는 이익은 뭡니까? 예. 이제 무상고, 무아, 부정을 예, 통찰하게 된다. 이렇게 그게 핵심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죠? 225번에서 특히 226, 7, 8, 9 여기서 있잖아요. 이 저 무상, 색수상 형식을, 그죠? 이렇게 나눠갖고 일곱 가지 측면에서 있잖아요. 일곱 가지 측면에서 쭉 그 배대를 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요 226번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차례대로 보면 그죠? 이 색수상 형식을 뭐로 보고 있는가 하면은 음식에다가 네 가지, 불교에서 네 가지 음식 이야기하죠. 초기형에서 그죠? 그러죠. 그죠? 우리 단식, 뭡니까? 갑자기 또 안 나요. 요 표현 나옵니다. 자, 음식. 그 다음에 네 가지 음식이 있고, 네 가지 사전도가 있죠? 사전도가 뭡니까? 우리 말 그대로 예, 상락가정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네 가지 속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속박 앞에 경류가 있는데 한번 빼먹었어요. 네 가지 경류, 그 다음에 네 가지, 예, 속박, 그 다음에, 네 가지 번뇌, 그 다음에, 예, 네 가지 매듭, 그 다음에, 예, 네 가지 취착. 우리 초기경에 나타나는 그렇게 전부 일곱 가지입니다. 저 경류, 속박, 번뇌, 매듭, 시착. 왜냐면 이거는 초기 경에서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 해론법들 있잖아요. 버려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그죠? 그거로 해야 되는 불선법들을, 그죠? 특히 전도, 경류, 요런 식으로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해놓고, 그죠? 우리가 저 226번 한번 읽어봅시다. 자, 특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물질 있잖아요. 우리 색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색온은 물질을 부정 깨끗하지 않다고 보는 자는 됐죠, 그죠? 깨끗 그러니까 앞에 요거는 그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먹는 덩어리 음식을 철저히 한다. 덩어리진 먹는 음식입니다. 여기서는 요렇게 하는데 그죠?
딴 데서는 전부 다 덩어리진 먹는 음식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단식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그 세고는 덩어리진 먹는 음식입니다. 그렇죠? 물질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다고 하는 전도를 벌인다. 사전도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의 경류를 겪는다. 세 번째 경류죠. 그 다음 뭡니까? 감각적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감각적 욕망이라는 속박 네 번째죠. 그죠?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의 번뇌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관에서는 번뇌 당한 자가 된다. 그럼 여섯 번째는 뭡니까? 예, 몸의 매듭입니다. 욕심이라는 몸의 매듭을 끊는다.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치착을 갖지 않는다. 됐죠? 그래서 우리 이제 물질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물질을 있잖아요. 물질을 보기, 물질을 우리 나라는 존재를 색수상행식으로 해체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일곱 가지 이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됐죠? 그 일곱 가지 이익이 바로 여기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첫째로 뭡니까? 그래서 저 음식, 네 가지 음식 중에죠. 물질에 대해서는 먹는 음식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된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 사전도 가운데서는 부정을 철저하게 안 되고 나오고 있고, 그죠? 그 다음 감각적 욕망의 경류를 끊는답니다. 그죠? 경류 중에 욕망의, 감각적 욕망의 경류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감각적 욕망의 속박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번뇌를, 그 번뇌를 끊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욕심이라는 몸의 매듭을 예, 끊고,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치착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물질에 대해서 일곱 가지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곱 가지 나쁜 것을 버리는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7번에 보면 두 번째가 뭡니까? 느낌이죠. 그죠? 느낌에 대해서는 뭡니까? 느낌은 괴로움, 느낌을 괴로움이라고 보는 자는 감각 접촉의 음식을 철저히 한다. 접촉, 우리죠. 감각 접촉 음식이 두 번째 그게죠. 감각 접촉의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에 대해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전도를 끊는다. 이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낙전도죠. 그죠? 그 다음에 존재의 경류를 건너고 속박의, 존재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존재의 번뇌에 관해서 번뇌에 다한 자가 되고 악의라는 몸의 매듭을 끊고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지착을 갖지 않는다. 똑같이 해서 일곱 가지 이익을 순서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28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뭡니까? 인식과 심리현상들, 즉, 상과 행을 동시에 묶어서죠. 상과 행에 대해서 무아라고 보는 자는 마음속의 의도의 음식을 철저히 알고 무아에 대해서 자아라고 하는 전도를 버리고, 그럼 사견의 경류를 건너고, 사견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사견의 번뇌에 관해서 번뇌 다한 자가 되고, 이것만이 오직 진리라고 하는 몸의 매듭을 끊고,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지착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죠? 또 일곱 가지 이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름아리를, 식을 무상하다고 보는 자는 똑같이 해서 뭡니까? 아름아리의 음식, 식식을, 그죠? 철저히 알고, 무상한 것에 대해서 항상 한다는 그런 잘못된 전도를 버리고, 무명의 경류를 건너고 무명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무명의 번뇌에 관해서 번뇌 다한 자가 되고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즉 개금치라는 몸의 매듭을 끊고 사견에 대한 치착을 갖지 않는다. 자, 요렇게 해서 그죠? 자, 그 우리 뭡니까? 오온을 그죠? 제대로 알게 되면 자, 나라는 존재를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면 그죠? 오온 각각에 대해서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일곱 가지 식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했잖아요. 초기 불교의 이 닭경이 나오는 교학입니다. 그죠? 이런 불선법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전부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잖아요. 그죠? 네 가지 가운데서 색수와 상행을 하나로 묶고 그죠? 색수 상행식 이렇게 해서죠. 네 가지에 배대해서 쭉 이래 됩니다. 그 집에서 그죠? 좀 그걸 해 보실 분은 좀 시간이 나고 그죠? 그런 분은 도화지 하나 갖다 놓고 우리 사경하잖아요, 그죠? 사경이라 생각하시고, 요걸로 있잖아요, 차례대로 있잖아요, 그죠? 네 가지 음식 가운데, 색을, 요런 음식이 있고, 요게 있어야 되고, 요렇게 적어보시면, 그죠? 좀 재미도 있고, 괜찮겠죠, 그죠? 예, 웰빙 커피 마시면서 한번 해보실 분은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